안녕하세요. 양평엔 언제나 양평엔 부동산 양서점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돈이 있으면 내가 산다 세 번째 편으로 농림지역 토지를 다섯 개 지점에서 영상을 올리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농림지역 토지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토지는 계곡면 상자포리에 위치한 농지로 서울 잠실 기준 61km, 차량 1시간 거리, 원덕역 8km, 흥천 이포 IC 8km, 면 소재지 1km 거리로 생활이 편리한 위치에 있는 농지입니다. 이 농지는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 농지로 지목은 답이고 면접은 1812평방 548평으로 도로 지분이 없는 알땅으로 필요하시면 농지 원부를 만들 수 있으며 가격은 평당 35만원, 총 1억 9천만원에 돈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농지입니다. 평탄한 지형으로 사방이 트여 있어 하루 종일 해가 들고 한쪽은 대추나무 등 유실수가 심어져 있으며 다른 한쪽으로는 농사용으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넓은 면적의 토지로 주인분은 주말마다 내려오셔서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농막은 정식으로 준공받은 5평의 농막으로 지하수와 정화조가 설치되어 내려오셔서 바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막과 농사짓기에 부족함이 없는 넓은 땅을 소개해드리니 농림지역 토지를 선택하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평엔 공인중개사 옥천점입니다. 저희 옥천점에서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양평읍 창대리에 위치한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영상 속으로 보이시는 본 토지가 되겠고요. 2000평방미터 605평이 되겠고요. 총 매매가는 3억 3200만원입니다. 평당 55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이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평엔 언제나 양평엔 공인중개사입니다. 양평엔 공인중개사에서 이번에 테마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세 번째 시간 농림지역 토지편 오늘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 중에 네 번째고요. 다음번에 또 다섯 번째 영상이 있으니까 함께 신청을 해주시고요. 자, 아파트도 주택도 토지도 역세권이면 훌륭하겠죠. 양평에서 역세권 토지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가까이 보이는 추읍산, 임신한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추읍산이 조망이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여기는 원덕 전철역이 800m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철을 타고 주말 농장을 오실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바로 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토지는요. 전체 면적이 1460평방미터고요. 442평입니다. 평당 34만원, 전체 금액 1억 5천만원이고요.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구역,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양평군청은 7.4km, 잠실역은 50.6km, 흥천 2포, 북여주 IC, 제2영동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한 14.2km에서 IC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린 토지는요, 주거도 역세권 토지, 평당 34만원, 아주 저렴한 금액이고요. 면적도 442평이기 때문에 농지원부 신청하실 수가 있겠고요. 대토용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로 진행한 농림지역 토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 돈 있으면 내가 산다. 농림지역 토지편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여기는 양평입니다.